뇌졸중에 걸리면 1분에 약 200만 개의 뇌 신경세포가 죽게 되고요. 1분에요? 네네. 200만 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네.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네. 몸의 다른 부위들과 마찬가지로 뇌 신경세포에도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그 부위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끊기게 되는 만큼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와, 1분 1분이 정말 소중하겠네요.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부위가 손상됐느냐가 중요한데 말하자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손상됐다 그러면 이제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뇌졸중으로 뇌세포가 죽게 되면 뇌세포가 관장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편마비가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의 첫 주에 73%에서 한 88%의 환자에게서 이러한 편마비 증상이 관찰되는데요. 편마비 이외에도 뇌졸중 발생 부위에 따라서 식이장애나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후유 증상으로 인해서 발병 전과는 180도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신성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부모님께서 이제 뇌졸중을 겪으시면서 역시 보행에 문제가 생기셨던.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러 나가셨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손에 쪽에 경색이 크게 오셔가지고 그때 막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면서 막 계속 구토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판정을 받고 나서 병원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셨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처음에 못 걸으셨었어요. 그래서 계속 휠체어로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로 해서 계속 산책시켜 주시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보행기 같은 거라고 할까요? 네, 짚고. 그걸, 예, 짚고서 네. 그래서 살살 걷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죠. 거의 예, 잘 걸어 다니셔가지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아직도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움직이는 것도 사실 불편하지만 뇌졸중을 겪은 분들은 그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도 뇌출혈이 오셨을 때, 작년에 오셨을 때 평소보다 이 말씀하시는 게 그 우리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네. 발음이? 네, 발음 자체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그 어린아이들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를 딱 던지면 바로바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전달이 막 한 3초 뒤에 맞아 이러시고 그러니까 평소 어머니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네. 늦어. 네. 신체 마비 다음으로 흔한 뇌졸중 형태가 이제 언어 장애인데요. 발성을 하는 구개 근육이 약해져서 발음이 어머니처럼 어눌해지고 네. 뭉개지는 형태의 구음 장애가 가장 흔한 형태고요. 이제 뇌에서 언어 중추가 다치게 되면 지금 날씨가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뭐 날이 춥고 비가 온다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대신 춥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주 짧게 말을 네, 하거나 맞습니다. 예. 뭐 날씨가 좋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기분이 좋다 이런 엉뚱한 단어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